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공입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피폰 이번에 새롭게 전열이 재정비된 2020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에피폰이 2020년도에 어떤 식으로 전열이 가다듬어졌는지 저희가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은 이번에 다섯 개를 연속으로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도 있고요. 오리지널 뭐 ES 컬렉션, SG 컬렉션 이런 식으로 한 있는데 한 섹터를 그냥 네, 그 중에 이제 레스폴 컬렉션을 한꺼번에 그냥 네. 다섯 대를 쭈루룩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커스텀을 먼저 했었죠. 예, 선생님이 9.0, 9.0 8.5 뭐 저는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예전에 에피폰의 사운드에 비해서 조금 중저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하이가 살짝 살아났다. 그래서 살짝 다이어트를 해낸 네. 조금 뭔가 무거운 부분이 커팅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깔끔하고 좀 시원한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50이라 그럴 사운드가 나지 않겠죠. 예, 좀 다르겠죠. 그렇지. 좀 푸들푸들하겠죠? 네, 좀 더 뭐가 더 뭐 무겁고 혹은 없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예상이 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50과 다음 시간에 60 이게 어떻게 정리가 그러니까. 되었는지에 따라서 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분수령 네, 같은데요. 아주.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예. 포인트가 여기겠죠. 예. 자, 그리고 또 50에 대한 어떤 기대와 걱정은 늘 60보다 좀 크기 때문에 자, 73만 6천원 가격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50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예. 할게요. 네, 요게 건속가가 92만원에 할인가가 73만 6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네. 전장은 101cm, 무게는 3.82kg로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무거워졌어요. 두께는 47에 조감하면 52mm. 배가 좀 나왔죠? 네, 역시 똑같고요. 이거 아치 백은 아니고 아치 탑만 있습니다. 네. 12프렛 뒷둘레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83mm. 도대체 5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트러스를 네. 안 넣나 이것도? 네, 그때는 그냥 기타 원래 이 맛에 잡는 거지 약간 네. 이랬는지 무슨 12프렛 뒷둘레가 83mm. 그 뭐... 뭐야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뭐야 이게? 소리가 절로 나오는 네. 네,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59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 그리고 에피폰에 빈티지 디럭스 18:1 기어비에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린키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그라프텍의 43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게 이제 에보니였죠. 그래서 사운드가 많이 바뀌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판 확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 넥 픽업에 프로버커 2, 브릿지에 프로버커 3 장착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볼륨, 2톤, CTS, 일렉트로닉스, 피프티 스타일 네. 와이어링이 들어가 있네요. 네. 락톤 ABR 튜너매틱 브릿지에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궁금은 제가 들고 있는데도 궁금하네요. 확실히 중음이 더 나오네요. 네. 네, 하이가 좀 죽고 네. 중음이 좀 올라오는 느낌. 오우 좋다. 이건 좀 빈티지하네요. 막 밑단이 뚱뚱하다는 느낌 없고요. 없고요. 되게 매력적인 미들로우 때 여기 예. 좀 많이 강조가 된 느낌이에요. 이 브릿지 픽업도 좋고. 괜찮네요. 빈티지하면서 네. 잘 뽑았네요. 네, 튀어나온 것 맛도 좋고 반응 속도도 빨라졌고. 굿굿굿굿 팬더의 뭐 레드락인데요.
많이 단정한데요. 네. 아주 정돈이다. 마샬 게인이고요. 게인이 8이네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하이게인 시원시원한 사운드도 예. 잘 뽑히네요. 야, 코라슬러 갖고 메이킹톤 한번 해볼게요. 네. 핸들로다가 잘 안 먹을 것 같았는데 예. 되게 잘 먹네요. 네. 좋다. 정겨운 소리가 나죠. 네, 정겨운 소리.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뚱뚱한 느낌 없이 미들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되게 잘 살렸어요. 뚱뚱하다기보다 네. 든든하다라고 얘기해야 좀 맞겠네요. 네, 사운드가. 든든해. 든든. 네, 든든하고 그리고 마샬에다가 그 게인을 네. 넣었을 때 생각보다 하이게인이 상당히 잘 뽑히고 사운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뭉그러지도 않고. 오공이 아주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냥 바로 네. 반주 문쳐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샌드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M의 한 한양 무기가 됐는데. 네, 그러게 약간 한양 무기 뭐랄까 네. 살짝 신나는 한양 무기 네. 느낌. 네. 교육시 생각나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약간 좀 일부러 좀 그런 좀 빈티지한 느낌을 좀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한양 무기가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공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선생님 오공에 대한 뭐 인상부터 해서 한 줄평까지 쭉 네. 네. 먼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푸들푸들해요, 그죠? 오칠이나 네. 이런 거 보면 골드탑 네. 보면 네. 푸들푸들한데 그렇다고 팬더처럼까지는 아니고요. 깁슨 중에서는 가장 푸들푸들한데 그걸 너무 푸들푸들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 뭐 나는 깁슨인데 깁슨 소리가 안 나니까 살짝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맞힌 것 같아요. 깁슨 소리가 충분히 나면서 그 험버커 갖고 있는 소리가 다 나면서 푸들푸들해. 아주 좋습니다.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만 성공한 줄 알았더니 근육 운동에도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근육 운동에도 성공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공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느낌의 조금 하이퍼포먼스 네. 네. 미들급 챔피언 뭐 이런 강한 박동팔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힘이 좀 좋고 예. 하이게인까지 능하다 예. 그래가지고 레인지가 좀 넓다 그래서 오공인데 좀 강력한 오공에서 저는 초사이어인 오공 이렇게 아 그거 좋네요. 네. 드래곤볼의 드래곤볼 오공으로 한번 오공 버전 네. 스탠다드 오공은 오늘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걱정인 건 육공이죠. 네.
60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니까. 이게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60이 갈 곳은 어디로? 약간 이런 생각이야. 네. 기대 한 6 걱정 4. 걱정에 기대를 걱정은 뭐 에어컨 잘 만드는데 걱정까지는 또 가격은 뭐 기준에 10분의 1 가격이니까 그쵸 뭐 커스텀샵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진짜 10분의 1이니까 네 좋습니다 때문에 99 더 올라왔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5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짝 예측이 이제 불가능해진 예. 6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 레스폴의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